옛날 어느 마을에 어려서 부모님을 모두 잃고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거둬준 주인을 부모처럼 여기며 착실하게 일을 했고 주인 역시 그를 아껴주었습니다. 어느덧 총각이 장가를 들 나이가 되자 주인은 마땅한 처녀와 짝을 지어주려 했는데 혼담이 오고 간 처녀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시일이 흘러 총각은 다시 혼처를 구했지만 무슨 까닭인지 그 처녀 역시 원인 모를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연이어 그런 일을 겪고 나자 그는 장가도 가지 못하고 평생 노총각으로 늙어 죽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일에 의욕도 없고 마음이 뜨자 총각은 그곳을 떠나고 싶었고 그를 안타깝게 여긴 주인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세경을 모두 건네주었습니다. 총각은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다니다가 한양까지 올라갔는데 우연히 점 잘 치기로 소문난 점쟁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한탄스러웠던 총각은 사람들에게 물어 그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총각은 자신의 앞날이 어떨지 궁금하여 물어보려 하자 점쟁이는 그를 한번 훑어보더니 복채를 먼저 내놓으라고 하며 어마어마한 금액을 불렀습니다. 점쟁이가 요구한 복채는 자신이 평생 머슴살이를 해서 받은 세경과 같은 금액이라 한편으로 놀라기도 했지만 너무 큰 돈이라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나 점쟁이가 운명을 예견하는 운명값으로 결코 비싸지 않다고 딱 잘라 말하자 총각은 흔쾌히 전 재산을 복채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점쟁이는 복채를 받자마자 하인들을 불러 저놈을 당장 묶으라고 불호령을 내리더니 그를 시구문 밖으로 데려가 소나무에 매달아 놓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시구문은 도성 안에서 죽은 시신을 내보내는 문이었는데 길에서 죽은 연고 없는 시신이나 처형된 시신도 이 문 밖으로 버려졌습니다. 황당해하는 총각에게 점쟁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일러주지 않았고 그의 하인들은 잽싸게 총각을 묶어 시구문 밖 큰 소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총각은 그대로 죽을 수 없어 계속 발버둥치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해가 저문 시구문 밖을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몸부림치자 그가 묶여있던 나뭇가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부러져 버렸습니다. 총각은 그대로 얕은 비탈길을 대굴대굴 굴러 어딘가에 부딪혀 멈추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밧줄을 푼 총각이 주변을 둘러보니 그곳은 두창 같은 돌림병으로 죽은 시신을 모아둔 곳이었습니다. 놀란 총각은 그곳을 급히 벗어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숨을 죽이고 가만히 들어보니 그것은 자신이 부딪혔던 시신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시신인 줄 알았던 처녀가 숨이 붙어있는 걸 확인하자 총각은 그녀를 들쳐업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한참을 걷던 총각은 빈집을 발견하고 들어가 처녀를 이었는데 몸이 싸늘하게 식어 있어 당장이라도 다시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총각은 어쩔 수 없이 처녀를 꼭 끌어안고 밤을 보냈는데 그나마 그의 체온 덕분인지 다음날 처녀는 가까스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두창을 앓다가 죽은 줄 알았던 처녀는 총각 덕분에 다시 살아난 것을 알게 되자 감사해하며 자신의 집에 기별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처녀가 알려준 대로 집을 찾아가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하자 대감은 급히 아들을 보내 딸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처녀는 총각이 생명의 은인이니 함께 모셔가자고 하였고 처녀의 집에서는 죽은 딸을 살려준 은인이라 그를 집에 머물게 하며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처녀가 어느 정도 몸을 추스리고 일상으로 돌아오자 그녀의 집에서는 딸의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돈 많은 양반집이라 그에 걸맞은 좋은 혼처를 찾고 있었는데 딸은 이미 하룻밤을 보낸 남자가 있으니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갈 수 없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말에 대감은 적잖이 당황하여 그가 도대체 누구냐고 묻자 딸은 사랑방에 있는 총각을 가리켰습니다. 대감은 배운 것도 없는 총각을 사위로 맞이하고 싶지 않아 반대했지만 딸은 배움의 깊이보다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은혜가 더 크다고 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감뿐 아니라 그 혼사는 가문의 망신이라고 생각한 오라비들의 불만이 더 컸습니다. 오라비들은 어떻게든 혼사를 막아보려고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남산 밑에 흉가 하나가 있는데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날 밤을 못 넘기고 다 죽어서 나온다는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오라비는 총각에게 혼인을 한 후 둘이 살 집을 마련해 놓았으니 미리 가서 둘러보고 하룻밤을 지내보라고 꾀어냈습니다. 흉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총각은 별다른 의심도 하지 않고 그들이 알려준 흉가로 향했습니다. 밤이 되자 총각은 촛불을 켜고 혼자 누워 있었는데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나더니 온갖 괴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상한 형체들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총각은 젖먹던 힘까지 내어 크게 호통쳤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잡으려 하자 그 형체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가 버렸습니다. 총각이 마음을 진정시키며 한숨 돌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무언가 쿵 하고 벼락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밖에 나가보니 천장에서 떨어진 돈뭉치가 마루에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총각은 그것을 보자 돈이 화하면 귀신이 된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돈을 필요한 곳에 쓰지 않고 썩혀두면 사람이 꺼내 써서 좀 돌아다니게 해달라고 귀신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이치를 몰랐던 사람들은 돈만 아끼다가 써보지도 못한 채 죽고 또 흉가로 소문이 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녀의 오라비들은 하인을 시켜 송장치를 준비를 하고 왔는데 총각은 돈뭉치를 가득 안고 그들을 맞이하였습니다. 더 이상 혼사를 미룰 핑곗거리도 없자 처녀의 집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혼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러나 혼인을 한 후에도 처남들이 그를 무식쟁이라고 괄시하자 아내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말고 글공부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생 글공부하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자 아내는 신랑에게 매일같이 재미있는 고담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한창 재미있는 부분이 되면 아내는 읽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매번 그렇게 이야기가 끊어지자 신랑은 계속 읽어달라고 했지만 아내는 어린애처럼 언제까지 글을 읽어주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내의 뜻을 헤아린 신랑은 결국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오랜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끝에 그는 미관말직에서 시작하여 높은 벼슬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